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 친구는 지방에 아파트 있는데, 여자 쪽이 지방 아파트 가면 쪽팔린다고 파혼했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파혼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 여자분 진짜, 야, 쪽팔린다고? 난 님이 더 쪽팔리는데? 여자가 더 쪽팔리는데, 나는? 나 누가, 누구 보고 쪽팔린다고 하지 모르겠네요. 본인은 몸만 가잖아. 아니, 몸만 가는 쪽이 쪽팔리는 거 아니야? 지방에 아파트 있는 게 쪽팔리는 게 아니라, 돈도 없이 몸만 가는 본인이 더 쪽팔린다고! 누가 누굴 보고 쪽팔린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방에 아파트 다 가지고 있습니까? 뭐, 지방에 아파트면 다 만만합니까? 다 만만해요. 자기는 뭐 지방에 아파트는 건 지방에 현관 살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니까 몸만 오는 거 아니야. 몸만 오는데 그 지방에 아파트 있다고. 지방에 아파트면 뭐 허름하게 지었습니까? 우리 요즘엔 지방에 아파트가 더 튼튼하게 지었어. 요즘에 뭐 아파트 하자씨만 다 수도권이잖아. 빗물 새고 청정 갈라지고 하는데 다 수도권 아니야, 여러분? 엉터리를 지어가지고. 아니, 지방의 아파트가 어때서요? 뭐, 지방 아파트는 뭐, 대충 지었을까봐? 아파트가 다 똑같은 거지. 쪽팔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님이 더 쪽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과연 파혼하고 나서 원하는 짝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 것 같은데? 여자분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똥 차고 벤츠 온다고 하는데, 예, 똥 차가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똥 차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와요. 영원히 안 와. 왜냐하면 생각해봐. 지방 아파트가 쪽팔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자가 모은 게 없잖아. 가진 것도 없죠. 내가 봤을 때, 남자가 지방 아파트가 살자고 했을 경우에 저 여자도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저 파혼이 내가 봤을 땐 그래. 여자 쪽에서 파혼하는 게 아니라 보통 파혼 대부분 남자 쪽에서 많이 해요. 저렇게 남자 쪽에서 뭔가 추가 기울었을 경우, 부담이 많이 됐을 경우, 여자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걸 요구하면, 그래, 너 가라. 나 너랑 안 살래. 나너그 니즈 충족 못 하겠다. 딴 남자 만나. 우리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봐. 나 신경 안 쓸게. 여기서 끝내자. 그런 파혼 많은 거죠.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똥 차고 벤츠 온다고 하는데, 온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웃긴 게 아니야? 나중에 가야 되는데, 아니, 자기들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뭔가 기다린 입장이잖아. 그 기다린다는 입장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기다리면 아무도 안 쳐다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봐. 난 온다는 말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 온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고르는 입장이다. 이 말이잖아. 개파들이 안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과연 올까? 나이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까요?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을걸요? 나이 먹고 왜 저러는 걸까? 못 마는 사람 우물 판다고 급한 사람 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급해 보이는데 아이 또 자기가 입만 벌리면 떠먹여 줄걸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계속 입만 벌려 보시던지 계속 과연 오는지 아무것도 안 오는지 아무것도 안 올걸요? 여자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그 이상의 남자를 만나기 힘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왜냐하면 여자는 외모가 중요하고 출산 능력이 중요한데 나이가 먹으면 이두 가지 능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해요. 외모도 전성기가 지나가 버리고 나이 먹었으니까 당연히 임신도 힘들 테고. 그럼 불리해.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불리함을 안고 가면서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좋은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본인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이상의 남자는 못 만나는 거예요. 절대 못 만나는 거지. 파혼 잘하셨습니다.
이 남자 파혼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어때서 그래요? 아파트 못 사는 분들도 많은데 신혼부부 중에 아파트 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구축 이제 9억 빌라나 아니면 투룸 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현명한 거야. 능력이 맞게 하는 거는 현명한 게 맞아요. 자기는 대단한 것도 없는데 지방에 아파트면 괜찮죠. 그럼 자기가 보태던가. 지방에 아파트가 쪽팔리면 자기가 돈을 보태가지고 나 지방에 아파트 별로니까 내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우리 좀 보다 좋은 곳에 가서 살자. 내가 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돈좀 보태달라고 얘기할게. 그러던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난 몸만 온 입장인데 난 그냥 몸만 가는 입장인데 난 지방 아파트 싫어. 집은 네가 하는 거니까 기왕 하는 김에 신축으로 갔으면 좋겠고 대도시에 살고 싶다. 나 몸만 가더라도 이런 지방 아파트 구질구질한 데서 못 산다 이거 아니야. 아니 참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급한데? 아니 남자가 저렇게 파혼하면 남자 급할까 아니면 여자가 급할까? 내가 봤을 때저 여자분은 이 파혼하고 나서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두고두고 해야 할 거예요. 남자도 잘 들으세요. 여자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런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없는 거야. 남자가 아무리 여자한테 혹하고 해도 결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주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될수 없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고마운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뭔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받기만 할 거예요. 그런 사람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가정 이룰 자격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이 부분 꼭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분들도 자꾸 받기만 하지 마시고 뭔가 해주려고 하세요. 받기만 하는 분들은 결혼해서도 안 되고, 결혼시장에서 본인 같은 사람 받아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결혼 안 하셔도 돼요. 결혼하셔봐야 가장답시고, 삶의 무게는 더 짊어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굳이 섹스 때문이라면 그냥 사귀기만 하세요. 결혼해도 안 해주는 여자는 안 해줍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결혼을 뭐안 해도 된다 이런 것보다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혼을 무조건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결혼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되는 쪽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정말 괜찮은 여자면 결혼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혼에 대해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무조건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괜찮은 여자면 하는 게 맞아요. 정말 개념 있고 좀 좋은 여자면 무조건 해야 돼. 남자 입장에서. 근데 요즘에 사실 좋은 여자 찾는 게좀 어려워요. 남자 입장에서. 좋은 여자가 많이 귀해졌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좋은 여자는 예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 예쁘고 좋은 여자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개념 있고 좋은 여자. 열심히 사는 여자. 생활력 강한 여자. 이런 걸 원하는 건데, 이런 분들의 어떤 숫자가 정말 적어요. 여자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적습니다. 사치 심하고, 허영심 강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감사함 모르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재는 거 많고, 이런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결혼하셔봐야 가장이랍시고 삶의 무게는 다 짊어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의 현실이죠. 근데 늙어 죽을까지 일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요. 남자분들이 어쩔 수 없어 가장이 나오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져야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의무만 있고 보상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가장의 슬픔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삶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쇠가 빠지게 맨날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 자고,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가장으로서. 뭐 제대로 된 존중이나 감사함은 없어. 돈 못 벌어면 구박 듣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이게 우리가 봤던 대한민국 가장의 모습이에요. 막상 가장이 가장 역할 안 하면 집안 돌아가지도 않고 집안 식구들도 대학도 못 보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그런 감사함은 애초에 없어요. 지금 결혼은 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쇠가빠지게 고생을 해도 여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고생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 가장으로서의 삶은 그냥 고생이야. 보상 없는 고생이야. 영원한 고생이죠. 누구는 이걸 호의고식하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런 가장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기 낫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가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도 내가 가장으로서 생활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남자로서 이것저것 많이 책임지는 것들이 많다. 남자도 사람이고 의지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하산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들어줄 곳은 없다. 오히려 가족들이 나한테 더 바라는 거 많아진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가장분들도 뭔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와이프분들이. 자식들이 가장을 무시하면 혼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우리가 이런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빨리 잘못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요즘 이런 분들 있습니까? 주부인들 중 이런 분들 있어요? 없죠. 잘못한 게 있어도 잘 안 웃는잖아요. 요즘에는 뭔가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감사함을 모르는 분들은 절대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 지원받고 도움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책임질 자격이 없어요. 누구를 데리고 살 자격이 없습니다. 굳이 섹스 때문에 하면 그냥 사귀기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나이가 차잖아요. 그럼 결혼 전제 조건을 다 답니다. 그게 무서워요. 20대 때는 그냥 단순히 연애만으로 사귈 수 있는데 문제는 여자분들도 계란 한 판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귈 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지한 만남 갖죠. 그 진지한 만남이 결혼이에요. 여자분들이 결혼 전제도 깔고 만나 제가 남자 부담스러우니까 말 돌려요. 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남 만남 책임져야 된다. 이 결혼이잖아. 대부분 이걸 랩하고 있어요. 쉽게 안 헤어지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책임지게끔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 저 나이 되면 여자분들이 만약 남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백도를 못하게 하려고 가진을 쓰거든요. 남자는 그렇단 말이야. 남자는 그냥 단순히 연애만 하고 그냥 서로 이제 관계만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서로 서운하면 그때가 헤어지고 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보통 여자분이 나이가 차버리면 그렇게 안 해준다고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줍니다. 대부분 거기에 농간에 걸리신 분도 있죠. 저기 별 하나 달린 분, 녹색 별 하나 달리신 분, 저분이 그 케이스 중에 한 분입니다. 여자가 나이가 있으면 절대 뭐 가볍게 사귀고 말지 이런 마인드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게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 남자분들 맞잖아요. 보통 나이가 차서 이제 여자하고 연애하려면 여자분들이 저렇게 쉬운 연애 그냥 뭐 좀 편하게 봤다가 뭐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사귀기만 해야 되는데,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잘안 받아준다는 거죠. 남자는 그러고 싶은데. 이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옥타님? 그래서 좀 나이가 찬 여자분이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여자를 내가 만나면 책임지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그런 노이즈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게더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